사람의 영광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직책이 높은가, 얼마나 내가 인기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신분이 높은가, 좋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부와 권세, 명예, 신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쓰레기다, 나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관원, 즉 유대의 귀족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면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은밀히 믿기는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도 국회의원급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이상급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통 바리새인, 율법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100리터라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대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할 불이익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공문을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공포를 했고, 특히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함으로 그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그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서 죽이기도 하면서 악한 짓을 했는데 그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재산과 모든 관직과 모든 세상적인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치 난민처럼 쫓겨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로마 관리들, 로마 권력자들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어요. 큰 지하 묘지가 있는데 그 지하 묘지에 숨어들어서 그 안에서 몰래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은 엄청나게 큰 지하 동굴이고 지하 묘지인데 길이 미로와 같아서 잘못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은밀히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문학교회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로마 정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놓고 노예로 팔려가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서 양자로 만들어 그리스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서문화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그리스도교 핍박에 저항하다가 결국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집정관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고 로마 황제상 앞에서 분향을 하면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든지 당신 마음대로 예수 믿으시오.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상 앞에서 분향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는 집정관의 말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86년이 넘도록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소. 오직 참 하나님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순순히 화형대에 올라가서 불태우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어떤 핍박자 앞에서도 오직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이득이나 부와 권세, 명예 때문에 예수 진리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이득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생의 자랑, 사람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 진리를 버리거나 혹은 예수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 영리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에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목사거나 장로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의 복음에 세상의 물을 타서 복음의 진리를 세속적으로 혼탁하게 흐리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천국에도 갈 수 있지만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를 낳게 해주는 황금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부흥사들,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중복음이며 거짓복음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부와 권세, 명예와 신분으로 그 가치를 저울질하지요. 사람의 영광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직책이 높은가, 얼마나 내가 인기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신분이 높은가, 좋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부와 권세, 명예, 신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쓰레기다, 나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권세가 높은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 좋은 학벌을 가졌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의 영광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그 가치로 삼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바로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아가파오, 즉 아가페를 의미하는데 이 아가페는 선택적 사랑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탐욕이냐, 거룩함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선택적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둘이나 셋을 다 함께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즉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단 하나만 친구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는 둘도 있을 수 있고 셋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너는 왜 나 말고 다른 친구하고 사귀어?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아, 친구는 당연히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많으면 열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필레오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온갖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는 욕심과 죄된 욕망을 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을 사랑하는 선택적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가 바로 선택적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세상의 수세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다 그렇게 같이 사랑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당시 필레오의 사랑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필레오는 로마인들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랑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신들을 숭배하는데 많이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신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신들을 배치해놓고 그 앞에 분향하면 분향할수록 더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복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며 사랑합니다, 복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로마인들처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세상의 온갖 욕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을 택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복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한다면 이미 그 사랑은 변질되었고 썩었기 때문에 육체적 기득권을 놓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자의 제물을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천국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며 세속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세속적인 관습과 가치관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하나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지 말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은 예수님으로는 2%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100% 저희들이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과거로부터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는 것, 신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최고의 욕망, 그들이 가장 바라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만나서 같이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그리고 또 하와를, 아담의 여자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역시 같이 만나서 대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숨기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 인간은 벼락 맞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도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는 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이며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을 당시에도 로마나 마게도니아, 고린도, 소아시아, 유대 땅에 유행했던 로마 그리스 신화. 이 로마 그리스 신화가 바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가 바로 로마 그리스 신화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인간의 욕망으로 신화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 여기 있다. 이 신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계략이고 인간의 타락한 탐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눈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적 주술적 표시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끼시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보려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하고 온갖 계략과 모의를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신처럼 숭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시대로부터 번제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종종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셔서 불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바로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간혹 자욱한 안개와 번개, 천둥소리로 멀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셨고 그때 예수님이 남긴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말씀 말고 직접 보여주세요. 그렇게 또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육신의 귀,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않고 정말 거룩한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곧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는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성급하게 들이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이비 이단이거나 아니면 즉시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욕구에 대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과 갈릴리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소아시아, 고린도, 로마 온 땅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유대 땅에서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인류들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을 너희가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살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큰 대형교회를 짓고 수십만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량적으로, 크기로, 외모로, 외적으로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렇게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물량적으로, 숫자적으로, 크기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 당시 유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웅화, 그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대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웅시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난리를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외적으로, 세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하늘의 일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영생과 심판을 가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그리스도이신데 구약의 모든 기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어 계신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속에 스며들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몇 번을 읽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막 돌려가면서 읽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성도는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면서 내가 뭐 로마서를 통째로 씹어 삼켰습니다. 내가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먹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에베소서를 통째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째로 외웠는데 얼마 안 돼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 통째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 성경 안에 스며 계신 그 속에 스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영생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늘 율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율법을 달달달 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말, 시편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로마서를 달달 외우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영생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는 그러한 잣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외우고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성경이 영생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성공 비결이나 지식이나 어떤 기적이나 능력만을 취사 선택하는 자는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말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죄를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무리들이 그러한 신앙을 쫓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음을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로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그들을 쫓고 숭배하는 세속화된 교인들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잘못된 신앙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장 마지막에서 내가 전한 말로 너희가 영생을 얻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를 위해서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